수상할 정도로 한국에 아낌없이 퍼주고 있는 폴란드에서 최근 15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국이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의 막대한 영토를 관리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국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상할 정도로 한국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있는 폴란드.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는 폴란드 정부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계획이며 폴란드에서 한국이 얻게 될 막대한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한국 땅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도 근처에 위치한 이 알짜배기 땅이 한국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르샤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땅은 폴란드에서 사업비 15조 원을 투자한 곳으로 앞으로 동유럽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에서 몰려올 엄청난 물류를 감당할 신공항이 될 예정인데요. 연간 여객 규모가 2천만 명에 달하는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고 공항과 연계 철도망을 구축, 복합 운송업을 만들겠다는 폴란드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한국이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4천만 명이 움직이는 유럽 허브 공항의 중요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요 참여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고 7,500억 원가량의 지분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만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최종 종합평가에서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 투자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KDI는 선결조건으로 폴란드 측 공사 지분 의무 매수 조건을 포함해 투자 손실 보전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신공항 이용료 사전 결정 및 미행 시 수익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폴란드 신공항 투자로 얻을 수익에 대해 아직 확실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만약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어떤 통로를 통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달라는 이야기였죠.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는 폴란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허브 공항 프로젝트로 정부 지원은 확실하지만 수익성 차원에서 신공항은 물류가 정상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전쟁이라는 변수로 인해 물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전망을 배제한 희망적인 관측에 기대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눈먼 돈을 현실성 없는 프로젝트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죠. 그러나 인천공항은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분 참여를 강행하고 폴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했는데요. 최근 폴란드 정부가 신공항 사업 마스터 플랜을 승인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혀왔었던 비밀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신공항 프로젝트는 단순 민간 항공기만 이용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군사적 목적도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유럽에서도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가 단순 물류 허브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군 물자를 이동하는 군사적 목적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나토 군이 동유럽을 거쳐 러시아로 이동하는 데 있어 물자를 실어 나를 주요 공항이 부재한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주요 거점 공항이 서유럽에 몰려있고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 무기 및 물자가 원활하게 유통하는 곳이 부족해 이동거리에 있어 손해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었죠. CPK-유럽 중심부에서 폴란드의 야심찬 모빌리티 프로젝트 CPK는 이러한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물자 공급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가운데 만약 폴란드가 허브 공항을 이용해 물자를 이송하는 국가로 거듭난다면 물자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원활한 군수 보급이 가능해지게 되죠. 폴란드 신공항이 군사적 목적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국 철도망 사업에 폴란드 신공항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도하엔지니어링 철도공단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해 있는데요. 폴란드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약 670km 길이 고속철도 노선을 포함한 전체 길이 1789km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신공항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역 10개 방향, 12개 노선이 신공항을 중심으로 3시간 안에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폴란드는 노골적으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이동의 편의성을 개선, 보다 빠른 물자 공급을 위해 신공항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의 상당 부분은 군사 목적의 물자라는 것이 명확하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한국의 FA-50GF 경공격기가 폴란드 신공항 마스터 플랜과 맞물려 공식 출고됐다는 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6월 초 FA-50GF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 행사에 참여해 폴란드 군에게 특별한 순간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마리우스 국방장관은 한국 방산업체의 폴란드 현지 투자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협력 요소도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FA-50 외에도 군사 장비 현대화를 위해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한국의 FA-52 머물 장소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지만 이번 행사에서 남긴 말과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를 결합해보면 신공항에 위치한 지역에 한국 방산무기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사업성과 관련해 국내 언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비밀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한국산 전투기가 머물 장소도 한국이 맡아서 작업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기에 폴란드가 인천공항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인천공항은 민간 항공 분야에 있어 국제공항협의회 인증을 받은 유일한 5성급 공항으로 군사적 목적 외에도 항공관리 능력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 공항의 고객 경험 관리 체계와 서비스 혁신 활동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천공항은 전 세계 유수의 공항을 제치고 유일한 5단계 인증을 기록했는데요. 그런 인천공항인 만큼 해외 국가에서 자국 공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컨설팅 요청이 쇄도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천공항의 참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군사 목적까지 염두에 두고 한국과의 협력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을 한국 도움 덕분에 차근차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프라에서 방산 무기, 게다가 재건 사업까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협력에 대해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며 어쩌다가 폴란드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현지 매체 비르투알나 폴스카WP는 한국 방산의 급성장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중간 규모의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무기 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주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 외에 한국은 제3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인데요. 비르투알나 폴스카는 한국 방산이 라이선스 생산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기술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돈도 없는 국가였던 한국은 1970년대 초 미국의 M16 돌격소총과 유탄 발사기 박격포를 라이선스 생산을 시작하면서 방산의 기초를 닦고 여러 무기를 공격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국방력 강화 사업의 일환이었는데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위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허투루 쓰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비르투알나 폴스카는 외국 무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에서 우수한 무기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무기 개발에 매진해왔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비르투알나 폴스카는 무모할 줄 알면서도 독자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정부의 노력과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국방 인력 그리고 고도 성장을 거듭한 한국 경제가 맞물려 이룩한 K-방산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때 한국보다 잘 살았고 군사 무기 차원에서도 앞서 나갔던 시절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성질의 것이라는 의견을 실었죠. 그 밖에도 WP는 현재 한국은 FA-50 전투기를 비롯해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이 무기를 폴란드가 수입할 것이라는 말도 남겼는데요. AS-21 레드백 장갑차도 폴란드는 테스트한 바 있으며 육군과 공군 병력에 있어 한국이 기여한 부분은 상당한 양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WP는 기사 마지막 부분에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언급하며 2023년에는 1인당 GDP에서 영국을 앞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군사 차원에서도 영국을 추월할 것으로 바라보며 한국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인해 폴란드 무기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 무기의 평가는 현재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영통신 PAP에 따르면 이레네오스 노박 폴란드 공군 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FA-50을 훈련 기능도 갖춘 전투기로 평가하며 F-16과 비교해 놀라울 만큼 연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물건이라며 FA-50의 성능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폴란드 조종사 전부를 한국에 보내 교육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하루빨리 FA-50이 폴란드에 도착하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공군 조종사는 총 8명, 올 8월부터 FA-50이 순차적으로 인도되면 교육받은 조종사를 주축으로 조종사 훈련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폴란드 신공항은 한국 무기가 머물 수 있는 거점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건네준 또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한국과 폴란드 사이가 돈독해지길 바라며 앞으로 두 국가의 우정이 변하지 않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합동참모본부가
이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평도 폭격 등의 사례처럼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한과 북한 중 어디가 이길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남한이 이기거나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특히 우리 국군과 실제로 훈련해본 미군들은 한국군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우수한 군대라며 이들이 북한을 상대로 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미군보다 앞서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차타공인 세계 최강 미군도 왜 한국군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집단의 리더나 간부도 아니고 대표성도 없는 일개 개인에 불과한 병사들의 말만 가지고 한국군이 그렇게 강하다 할 수 있냐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장성급, 그것도 미군 내 서열 1위라 할 수 있는 합동참모의장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최근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이 과거 전투기 조종사와 제8전투비행단장으로 두 차례나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복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만 봐도 이 직책을 맡는 이들에게 있어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참의장의 한국군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미군이나 미국 정부가 한국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는 우리 군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밀리 의장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최한 국방 관련 온라인 대담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지만 한국과 미국 또한 이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강력하고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력이 강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역설했는데요. 북한이 발전된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미일 연합의 억지력은 매우 강하다며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맞설 힘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밀리 현 의장뿐 아니라 그 전임자인 조셉 덤포드 의장도 한국군의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합참의장 재임 당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정으로 상상조차 못할 일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라고 했을 만큼 북한의 핵개발과 그를 통한 무력 도발에 대해 경계했던 인물인데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할 파트너가 될 우리 군에 대해 덤포드 의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구성원 대부분이 북한이 당장 오늘 밤 쳐들어온다고 해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군의 역량은 매우 뛰어나며 미군과 힘을 합치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상비군만 95만 명에 예비군만 60만 명이 매우 위협적인 국가지만 그에 맞서는 한국군 또한 매우 유능하다며 수많은 나라의 군대와 함께 일해본 사람으로서 한국군은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수준은 미군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고까지 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 평가받는 미군의 넘버 1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덤포드 의장이 62만 5천 명의 상비군과 300만의 예비군로 이뤄진 무시무시한 군대라고 표현한 한국군과 함께 현장에서 훈련하거나 복무해본 미군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나라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 미군이 파견되어 해당 국가 군대들과 합동 작전을 하거나 함께 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중에는 미군들도 엄지손가락을 세울 만큼 수준급의 군대들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군처럼 천하의 미군도 두 손 두 발 들 정도의 오합지졸인 군대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군 미필이 봐도 적의 군대가 맞나 할 수준인데요. PT 체조 하나 똑바로 못하는 군대니 탈레반한테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 알만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어떤지 미군과 함께 워게임 훈련을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군과 영어로 실시간 의사소통 가능, 영어를 못하는 부대원들을 위한 통역도 원활, 수색 및 색적 활동은 FM대로 신중히, 미군, 한국군 가릴 것 없이 모두 빠리빠리 적과 조우하자 신속히 엄폐물 뒤로 이동 후 대응, 실전을 방불케 하는 총성과 괴성, 중화기도 문제없이 사용, 보기만 해도 그전에 보신 아프가니스탄군과는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멋진데요. 주한미군으로 복무해본 이들도 한국군에 대해 매우 수준 높고 우수한 군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구성원, 즉 장병들의 우수한 능력을 들고 있는데요. 1990년에 나온 우리 군에 대한 미국 측 자료를 보면 군 입대가 가능한 최소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데 입대 자원 중 최소 77%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010년도, 2000년도 아닌 1990년에 나온 자료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저 수치 그대로 고등학교가 아니라 고등교육자로 바꾸면 현재 입대 자원에 대한 통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한국군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의외라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 지적 수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원활한 군 생활을 하기 힘든데요. 한 예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만 해도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개중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서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입대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처음에 적응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학력자면 얼마나 어려울지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군 입대자 중 저학력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명령이나 전술, 군사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고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투력 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육의 부재로 기본적인 사회생활 상식이나 윤리관도 갖추지 못한 경우도 허다해 병역 내 가혹행위로 인한 비전투 손실 및 전쟁 범죄 등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군 절대 다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건 군사 전력 면에서는 물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한 미군들이 한국군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 징병제 국가임에도 걸러야 될 사람들은 거른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저출생으로 인해 가용 입대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신체 등급 기준을 낮추고 있어 군 전력을 위해서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든 군대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 가지 경우만은 논산훈련소 문도 밟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과자, 일정 이상의 정신질환 및 정신적 장애, 탈북자입니다. 탈북자는 북한에서 보낸 간첩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에 당연하고 전과자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병력의 질이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과거에는 몸에 조금이라도 문신이 있으면 현역 판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도 조폭 등 범죄자들이 군대에 들어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신이 없더라도 범법 행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으면 군대를 갈 수 없는데요.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 및 징역형을 받은 경우 전시근로역 6년 이상 금고 및 징역형이면 전시근로조차 면제입니다. 범죄자들이 다른 병사들을 위협하거나 범죄 기술 및 기타 비윤리적인 생활 습관을 퍼뜨려 병역 내 기강을 문란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현역 입대를 제한하는 것 또한 멀쩡한 사람이 들어와도 병역 내 사건 사고가 충분히 터질 수 있을 만큼 가혹한 게 군생활이니 그럴 위험의 싹 자체를 잘라버리는 거고요. 그 덕에 우리 군은 천하의 미군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입대 자원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일본 자위대와 대조적인데요. 14일 기우현 육상자위대 사격장에서 총격 사건이 터져 두 명이 별이 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사격 훈련을 받던 자위관 후보생이 자신을 지적한 교관에게 앙심을 품어서입니다. 이러한 일이 터지는 이유는 자위대 자체가 취업 못한 애들이나 가는 곳으로 여겨질 정도로 입대자들의 자질이 여러모로 낮아진 탓이 큽니다. 실제로 자위대 채용 시험만 봐도 문제수는 30개인데 시간은 40분으로 넉넉한 데다 내용도 일본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다면 누구나 풀 수 있을 정도 수준입니다. 즉 자위대조차도 자신들에게 지원하는 인력들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일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러 오는 곳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상술한 것과 유사한 사건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미군도 비슷한 상황이라 최근 입대하는 인원 중 저학력자는 물론 아예 전과 그것도 강도 등 강력범이었던 인원까지도 있는 판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미군에 의한 범죄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미군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걸 보면 왜 미군들이 우리 군을 높이 평가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타국과 비교해도 여러 면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인적 자원이 향후 모병제로 전환되거나 입대 가능 인원이 줄어들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최고의 군인만이 최상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의 한 마을에서 폴란드 기갑사단의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대규모 병력과 함께 K2 전차, K9 자주포로 편성된 폴란드의 새로운 기갑여단이 러시아의 국경지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 러시아와 나토에서 폴란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전하는 오신트에서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올려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소식을 들은 노르웨이에서 난데없이 미치고 팔짝 뛰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매서운 반격이 러시아군에게 큰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만 원래 공격보다 방어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에 우크라이나군 역시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러시아의 공격에 격파되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다시 막히게 된다면 전쟁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 경고. 지난 7일 전 나토 사무총장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 경고했던 것에 이어 폴란드의 30만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준비를 마쳤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신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토의 지원이 지연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30만 명의 훈련된 폴란드 병력과 폴란드 기갑장비들이 지원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론 한국에서 도착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구성된 제16기계 화사단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5일 새벽 란드 북동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에 인접한 롤키 마을 인근에서 대규모 폴란드 병력과 기갑장비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 곳곳에서 동부 전선으로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폴란드가 정말로 이번 전쟁에 참여할 마음을 먹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K2, M1 에이브람스, K9 등 강력한 기갑장비로 무장한 폴란드 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의 입장에선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에는 K2와 같은 35세대 전차를 상대할 만한 전차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5세대 전차라 주장하던 아르마타 전차는 실전 배치도 되지 못할 수준이란 사실이 까발려졌고 T-90M 전차의 실패에 대한 브리핑, 유일한 35세대 전차인 T-90M은 직접 상대해보고 노획해서 뜯어보기까지 한 우크라이나 군의 평가에 따르자면 사실상 T-72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인 T-90을 개량한 T-90M은 스텔스 장갑을 장착하고 강력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었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된 T-90M은 허무하게 격파당하고 멀쩡한 상태로 노획되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T-90M 전차의 설계가 형편없으며 엔진의 출력이 카탈로그 상 스펙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전자장비를 만들지도 못해 해외에서 수입한 상업용 전자장비가 달려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970년대 개발된 T-64BM보다 성능이 떨어질 정도라고 하죠. K2 전차의 개발에 러시아에서 불곰 사업으로 받아온 T-90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폴란드 군이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넘어 러시아를 향해 진격할 것인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군을 실제로 움직임으로써 지원에 미적거리는 나토와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아닌 한국의 기갑 장비들로 무장한 폴란드가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나선다고 하자 나토에서도 말릴 명분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모습에 부러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한국의 K2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2어7 구매를 결정했던 노르웨이는 최근 들어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르웨이보다 늦게 전차 도입 사업을 시작했던 폴란드가 K2로 구성된 전차 부대를 가지고 러시아로 진격하겠다 선언하고 반러 연합의 선봉에 서 있는 반면 노르웨이는 독일에서 전차 인도가 또 지연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 레오파르트 투어 8 NOR 54대 확보로 계획 변경. 이대로면 처음 계약했던 대로 레오파르트 투어 7 모델을 받는 것보다 신형 어8 모델이 나오는 게 더 빠를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노르웨이는 투어 7 대신 이어 8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문제는 이 레오파르트 투어 8 개조안이 공개되면서 설계된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레오파르트 2 전차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레오파르트 투어 8의 스펙에는 현대전의 추세에 맞게 트로피 기반 능동 방호 체계와 원격 조종 기관 총이 장착되었으며 방호력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어 7만 하더라도 레오파르트 2의 한계까지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여기에 장비들을 또다시 덕지덕지 추가하는 바람에 전차가 엔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무거워져 버렸다는 것이죠. 레오파르트 투어 7만 하더라도 무게가 665톤에 달해 최고 속도가 68km/h에서 63km/h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로 인해 노르웨이 전차 테스트에서 70km/h의 속도로 주행 가능한 K2 전차의 기동성으로 밀리게 됐었죠. 그런데 안 그래도 느린 전차가 어8로 업그레이드를 거치게 되면 최대 속도가 60km/h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파워팩이 1,200마력밖에 되지 않아 느리기로 유명한 챌린저2 수준이죠. 35세대 전차 중 최하위권 수준의 기동성은 챌린저의 전차가 뛰어난 공격 시스템과 수준급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 1대도 수출되지 못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레오파르트 투어 8의 속도가 줄어들게 된 원인은 APS와 RCWS를 장착하면서 무게가 또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복합장갑까지 더해져 군사 전문가들은 레오파르트 투어 8이 중량이 70톤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중량이 토션바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레오파르트2 전차의 강력한 장점이었던 기동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는 노르웨이 육군이 처음 원했었던 전차에서 100만 광년은 동떨어진 결과물입니다. 극한의 기동력을 요하는 설원에서 작전을 펼쳐야 하는 노르웨이군은 본래 노르웨이군에서 운용해왔었던 레오파르트2 전차처럼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를 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군의 요구와 다르게 무겁고 느린 레오파르트 투어 7 전차가 선택되었고 그마저도 더 무거워지고 더 느려진다는 소식에 골머리를 붙잡고 있는데요. 전차의 하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접지압이 늘어나게 되면서 설원지대에서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K2NO 전차는 설원에서 주행평가를 실시했을 당시 레오파르트 투어 7 전차를 가볍게 추월하고 설원에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K2 전차의 완벽한 승리였지만 독일과 EU에 경제적으로 강하게 얽혀있었던 노르웨이는 명백한 결과를 무시하고 독일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독일 새로운 레오파르트 투어 8 주문, 거기에 이제 막 개발에 들어갔고 독일 연방군 주문도 밀려있기 때문에 언제 노르웨이에 도착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노르웨이를 보며 체코의 한 군사 전문가는 체코가 노르웨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신규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투어 A,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후보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전차 탑3를 모아두고 그 안에서 더 좋은 전차를 고르려니 어려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체코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스키는 이건 고민할 것도 없다며 선택지 하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가 제외한 후보는 바로 독일이었죠. 밀란 미쿨레스키는 체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파르트2는 1980년대에 생산된 구소련제 전차 T-72처럼 시대에 뒤처진 구형 전차라며 독일의 전차가 현대전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를 신속하게 인도받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레오파르트 투어 7이나 레오파르트 투어 8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인도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대신 독일을 선택하고 전차를 받을 날짜가 보이지 않는 노르웨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체코의 군사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폴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독일을 비난함과 동시에 한국 방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도입한 한국제 무기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며 동유럽에서 폴란드는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닮은 점이 많은 체코 역시 한국을 선택하고 무서운 기세로 군사력을 팽창시키며 나토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폴란드를 보면서 저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며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차 수주 사업에서 K2 전차가 승리하게 된다면 폴란드만큼 공업적 역량이 뛰어난 새로운 방산 협력 파트너는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절반이나 지난 지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에 지친 것은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닙니다.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지친 폴란드는 이제는 나토가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참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 것도 이전부터 폴란드에서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자는 주장에도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도 폴란드이죠. 폴란드에 처음 한국 무기를 수출했을 때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정말로 한국 무기가 러시아를 상대로 불을 뿜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